여명남 뉴시스 대표이사 등 임직원들로 이루어진 뉴시스 자원봉사단이 4일 오전 충북 청주시 청원구의 도시생태숲 도성 현장에서 나무 심기 봉사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국내 최대 민영통신사 뉴시스는 지난 7월 18일 LS일렉트릭과 도심 내 친환경 생태숲을 조성하는 사업협력을 위한 양해각서 체결식을 진행한 바 있는데요. LS일렉트릭은 ESG 경영 일환으로 탄소중립에 도움을 주는 도시숲 가꾸기 활동 또한 전개하고 있습니다. 뉴시스는 글로벌 스마트 솔루션 에너지 기업인 LS일렉트릭과 손잡고 충청 지역 곳곳에 도시숲 생태도시를 조성하는 한편 충청 지역 초등학생 대상 도시숲 글짓기 대회 등 다양한 도시숲 홍보 캠페인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LS일렉트릭의 ESG 봉사활동에 뉴시스 임직원분들께서 함께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뜻깊은 일에 함께할 수 있어서 더 큰 가치를 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4년 만에 이렇게 다시 신목봉사를 나온 것 같습니다. 뉴시스라는 이름을 달고 이렇게 봉사를 나설 수 있어서 좀 뜻깊었고요. 앞으로도 이런 좋은 봉사 많이 보여드릴 수 있도록 뉴시스 노력하겠습니다. 확실히 나와서 조그만 우리가 도움이라도 이렇게 손을 모으는 게 여기서 원래 일하실 분들의 노고를 조금이라도 덜어드릴 수 있으니까 저는 그 점에서 아주 만족스럽게 생각하고요. 지금 이게 처음 시작이니까 앞으로 릴레이식으로 봉사활동 이어나가면은 작은 힘들이 모아서 결국 나중에는 커다란 어떤 사회에 좀 도움이 되는 그런 결과로 이어지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뉴시스는 봉사활동 계속 이어나갈 생각이니까요. 시청자 여러분들도 또 우리 독자 여러분도 같이 이렇게 동참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더욱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